이거 제 입으로 말해야 돼요? 세상에, 이게 커뮤니티에 있는 건가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저도 영화관에서 혼자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뒤에 계신 이 피드백을 들었어요, 실제로.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종인정을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읽고 리액션을 하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아,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별이 되어 빛나리에서 보고 다음 작품 또 뵙고 싶은 배우님이었는데 섬터변에서 뵈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가 몇 번이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점점 느낌표. 언니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 길만 걸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승승장구 길만 걸을게요. 그리고 별이 되어 빛나리를 진짜 그 기억 너무 추억의 작품인데 근데 거기서도 제가 약간 조민정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추억의 작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 입으로 말해야 돼요? 언니 지금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사라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있었네요. 웃음. 아, 어떻게 그럼 잡아 가야 되나? 어떻게 잡아가세요. 세상에, 이게 커뮤니티에 있는 건가요? 공장 사람이신가요, 그러면? 공장 직원이신가?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주식은 방부제인가요? 주식이 그 지금 이 주식 아니라 이 주식인 거죠? 주식. 아, 방부제. 늘지 않나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방부제가 이게 되면은 저도 먹고 싶네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배우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 아, 그래요? 나도 좋아하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여신인데 좀 잘생겼어요. 여신은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 근데 잘생겼단 말 좋아요. 왠지 탐나요. 잘생겨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좋아하는 것 같은. 요정치곤 사람같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공장에서 지금 생산된 것 같은데 이게 어순이.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 아, 언니 혹시 영어 이름 있어요? 없으면 조지나 부시 어때요? 내 마음을 조지고 부셨거든요. 천재. 조지 부시. 진짜 재치 있다. 조지나 부시. 조지나 부시 어때요? 내 마음을 조지고 부셨거든요. 네. 나도 좋아하는 것 같은. 영화 잘 봤어요. 넘나 매력.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삼토반을 확실히 진짜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조민정을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손 배우님 옆에 연기하시는 분 누구였을까 하면 쳤다가 이렇게 인스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지막 엔딩 때도 그렇고 너무 얄미웠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셨어요.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혼자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뒤에 계신 이 피드백을 들었어요, 실제로. 커플이셨는데 이제 보시다가 엔딩 보시고 아, 쟤 왜 소라했어? 진짜로. 네. 찐으로 짜증나셨고 이제 이입하신 거죠. 찐으로 몰입하셨고 그래서 약간 기뻤습니다. 나 성공했다. 짜증난 유발 캐릭터인데 성공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배우님 영화 잘 봤어요. 오늘 또 보러 가요. 아, 이분 조진아 씨 아닌가? 조민정
유인정 대리 캐릭터가 왠지 모르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작품에서 자주 보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조민정이 진짜 저에게 효자 캐릭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를 많이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지나 부시. 아, 맞아, 맞아. 파워숄더, 파워숄더. 자존심, 자존심. 얼굴 작아 보여. 파워숄더.